입장료는 6,000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꽃 한 송이까지 해서 7,000원을 받는데 오늘 꽃은 안 된대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쉽다.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와, 근데 입장하자마자 와, 너무 예쁘다. 알록달록 너무 예뻐. 보라색도 예뻐? 어, 너무 예쁘잖아, 보라색. 맞아. 보라색은 진심. 진심? 응. 어, 이것도 괜찮다. 그래서 연인한테 줄 때는 보라색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여기 포토존 진짜 예쁘다, 그지? 응. 여기 길이 진짜 좋네. 포토존도 따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맞아. 여기 너무 감성 있다, 그지? 완전. 와, 뒤에 배경도 꽃의 배경이 너무 이뻐. 여기 담다디 수국밭 진짜 사진 찍을 때 많다. 와. 아니 무슨 한 걸음 한 걸음이 포토존이야. 여러분들 이거 포토존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지? 포토존이 정말 거리마다 많아서 맞아. 이거는 욕심낼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맞아. 아니면 사진 찍는 여친이랑 온다면 남친이 고생 좀 하겠어. 고생 좀 하겠습니다. 여긴 보라보라 세상. 저기도 엄청 많구나. 뭐 끝이 없어. 거의 지금 수국에 갇혔어. 여기가 지금 미로 마냥 수국 미로예요. 수국 미로. 자, 이렇게 답다디 수국밭을 관람하였습니다. 답다디입니다. 자, 양산이나 모자 같은 걸 쓰고 오시면 아 모자 것... 모자 정도 좀 쓰고 와도 좋았을 것 같다. 약간 밀짚 모자 예쁜 모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 쓰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계곡에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너무 어제에 이어서 맑아서 오늘 지금 날씨 온도가 26도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또 해가 쨍쨍하니까. 저희가 5년 전에 제주도에서 계곡 되게 재밌게 놀았던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지 지금? 돈네코입니다.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수영하기도 편했고 근데 물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추워지는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계곡이다 보니까 아쿠아 슈즈는 필수고 그다음에 꼭 구명조끼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물이 생각보다 깊어요. 깊어. 발 안 닿지 당연히. 발 안 닿아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렛츠고! 렛츠고! 자, 여기 보시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면 되고 여기 옆에 이렇게 카페인가? 지금 운영 안 하는 것 같다, 그지? 이렇게 해서 이 옆길로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만 가면 되나? 맞아. 이렇게 나무 데크길로 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맞아요. 여기 있다. 340m 정도. 이게 올라가다 보면 물줄기를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맞아. 일단 저희는 다 지금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뛰어들 준비를 하고 맞아요. 바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6월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진 않은 것 같아. 많진 않은 것 같아. 원래는 그 길가에도 차들이 쫙 대져 있거든요. 그치? 양쪽 길가에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름에. 근데 아직은 6월달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좀 남아있는 거 보니 사람 좀 없는 것 같다. 맞아. 이제 이쪽 길을 만나면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맞아요. 저기 꺾어서 여기서 내리막길을 쭉 내려가면 됩니다. 엄청 가파라. 엄청 그치? 가팔라서 이제 물소리 들린다, 그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햇빛이 좀 비추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많이 추울 줄 알았는데 햇빛만 있다면 맞아. 또 그렇게 또 춥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단이니까 내려가면서 덥네. 자, 여기 원앙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와, 떨어지는 물줄기가 정말 시원해 보여요. 그리고 이 에메랄드 색깔의 계곡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는데 구경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이렇게 물줄기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정말 좋네요.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색깔 정말 이쁩니다. 돈네코의 원앙폭포. 날씨 더워지면 여기 방문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입수 준비 괜찮지? 자, 입수. 와우, 보는 것만 해도 힐링이지 않습니까? 자, 저희는 돈네코의 원앙폭포에 다녀왔습니다.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 예술이긴 했어. 사람도 운 좋게도
저희밖에 수영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세낸 듯이 놀았습니다. 너무 시원했고 진짜 좋았습니다. 진짜 계곡 수영은 확실하게 좋은 것 같아. 맞아. 많은 분들이 우리를 지켜보시더라고. 다 이젠 폭포 내리는 것만 보더라도 다 힐링하는 거지. 맞아, 근데 맞아. 뛰어 내리니까 저희가 놀래시더라고. 아, 춥지 않냐고. 맞아요. 어쩌겠습니까? 저희 유튜버지 않습니까? 나오니까 후덜덜합니다. 지금 다리가. 다리가 긴장을 하잖아요. 다리가 지금 제 다리가 아니에요.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체온이 내가 봤을 때 그래. 그래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곳은 하요 소머리 국밥. 맞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잖아요. 추웠으니까 이제. 그래서 몸을 좀 녹이러 가보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의식 중입니까? 왜 이러고 계십니까? 저 지금 햇빛을 받고 있어요. 너무 춥거든요. 아, 저희가 지금 하요 소머리 국밥 도착했는데 햇빛이 보여가지고 아, 너무 좋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야. 네, 영화 찍어줄게. 여기 있다. 자, 하요 소머리 국밥. 안녕하세요. 보통으로 두 개 시키자. 응. 소머리 국밥 기본으로 두 개 주세요. 면도 들어가 있다. 와, 오기가 맛있지? 어쩐지 사람들이 수육도 맛있다고 그래. 그리고 수육을 주문하면 국물을 주신대. 아, 그렇구나. 거기에 소주 한 잔은 되겠구나. 아니, 진짜 고기가 그치? 되게 쫀득거린다. 이질적인 부분이. 아니, 고기 자체가 정말 맛있어요. 이제 밥을 한번 말아볼까?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김치 맛있지? 김치 진짜 맛있다니까, 여기? 김치가 살짝 겉절이 스타일? 근데 아니, 익지 않은 거 확실히 맛있네요. 맛있다. 굿. 자, 이렇게 하요 소머리 국밥에서 밥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맞아요. 와, 배부르다. 확실히 얼마나 진하게 끓였던지 이 입술이 와, 달라붙어 진짜. 국물이 뽀얗고 고기가 비계 부분까지도 맛있어요. 와, 쫀득쫀득거리더라 진짜. 여기 확실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 맛집? 인정. 인정. 왜냐면 뒤에 분도 드시면서 여기 잘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저희는 금오름에 도착했습니다. 금오름은 뭐 언제 봐도 좋긴 하지만 해가 지는? 녹을 때. 녹을 때. 이게 녹을 때 오면은 더 좀 이뻐서. 맞아요. 이 시간대에 또 다시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이 또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맞아요. 넓은 편이고. 그리고 또 올라가는 길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길로 이게 위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게 나무 사이로 가면 피톤치드. 피톤치드. 향을 맡으며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맞아. 저희만의 오름이 있지. 3대 오름입니다. 3대 오름. 제주도에 온다면 오름 어디 가지? 맞아. 뭐 이럴 때 저희 3대 오름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1대. 지금 바로 올라가는 금오름. 금오름입니다. 금오름은 주차하기 쉽죠? 맞아. 올라가는데 어렵지 않죠. 올라가는... 길이 외길이어서. 그죠? 그리고 노을이 예쁘죠. 금오름. 얘가 첫 번째. 첫 번째. 맞아. 두 번째는 어딥니까? 군산오름? 군산오름. 자, 군산오름은 대신 올라갔을 때 너무 아름답지만 이게 길이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어려워요. 맞아. 이게 일방통행이어서 차가 계속.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데 피할 데가 없어요. 끝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블로그로 찾다 보니까 있었잖아. 맞아 맞아. 아니 뭐 얼마나 힘들겠어. 운전 뭐 20년 넘게 했는데 이랬는데 와, 끝까지 올라가는데 일방통행. 그런데 저는 운이 좋았어요. 맞아 맞아. 그때 현지인분을 만났잖아 우리가. 현지인분을 만났는데 제 앞차가 현지인분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길 차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길을 만들어주면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면 되고. 맞아 맞아.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그때 막 쫓아 내려갔잖아. 저분 쫓아 내려가야 돼. 그 사람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갔어요 저는. 그래서 확실히 운전의 초보자분들은 맞아. 군산오름을 올라가면 힘들 수도 있어요. 맞아. 멋있는 대신에 사람도 별로 없잖아. 근데 다만 올라갔을 때
제주도가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한라산도 보이고. 한라산부터 시작해서, 그치? 전 사방이 다 보이잖아. 다 보이지. 그래서 너무 올라갔을 때 너무 아름다운 오름입니다. 맞아. 지금 올라온 지 한 10분 정도 됐지? 와. 이게. 뭐. 아, 그냥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그냥. 나 계속 계속 갈래, 그냥. 계속 갈래. 더워. 지금 이 길로 하면 계속 올라갑니다. 외길이에요, 외길. 뭐. 아, 진짜. 전혀 어렵지 않고. 근데 와. 우리가 처음 올라올 때는 언제 도착하지, 뭐 이런. 맞아. 게 있었어요. 아니, 왜냐면 너무 난이도가 하라고 하니까 가까운 데 있을 줄 알았지. 근데 하긴 하야. 아, 그럼. 왜냐면 길이 너무 잘 돼 있잖아. 아, 근데 힘들잖아. 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운동해야 돼요. 난이도 하라다니. 어디 사실, 이제 조금씩 보인다. 멋있다. 밑에가, 그지? 오늘은 그래도. 시야가 좋다. 시야가 좋아.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만 봐도 너무 이쁘다, 그지? 그렇지. 그렇지. 스쿼드 하듯이, 스쿼드. 그렇지, 앞으로. 덮고. 노을, 해가 햇빛이 지게 지금 30분 전이잖아. 맞아. 근데 이쁘다, 지금. 아, 너무 이렇게 예쁜데? 노을이구나. 아, 사람들 많긴 많다. 자, 이렇습니다. 와, 자, 금오름의 정상인데, 해가 이렇게 지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맞아. 이렇게 지고 있는데, 그러면 완전 여기 새빨개져요. 맞아.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진 포토존의 시작이지. 한 40분 전에는 와야겠다. 되게 예쁘다. 여기가 포토존인가? 맞아. 어때? 이렇게. 잘 나와? 잘 나와. 금오름 꼭 오셔서 이걸 보러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쁘긴 하다.